이사라 작가는 한국 현대 연극의 선구자로 리얼리즘을 무대 위에 적극 도입한 이해랑 선생의 손녀다. 이 작가가 말한 연극 햄릿은 신시컴퍼니와 국립극장이고 이해랑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 올려진 햄릿을 말한다. 연극 햄릿은 1951년 이해랑 선생에 의해 국내에서 최초로 점막 공연이 이뤄졌으며 생전 마지막으로 예술혼을 불태웠던 작품 또한 햄릿이었다. 일상에서 쓰이는 DNA라는 단어는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 작가는 주변에서 말하는 DNA에 대해 나름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줬다. 아버지 이석주 홍대 미대 명예교수 극사실주의 화가이고 고모들도 피아노와 미술을 전공했어요. 예술가 집안인 셈이죠.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장르가 다르고 특히 극사실주의 화풍을 추구한 아버지와는 기법과 분위기 모두 다르지만 치밀하게 몰두하는 습관은 똑같아요. 이석주 화백은 추상화가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극사실주의 회화 세계를 이끌며 국내 하이퍼 리얼리즘의 대가로 자리 잡았다. 극사실주의는 현실에 실재하는 것을 그림 혹은 조각으로 완벽하게 재표현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 국내 극사실화의 대표 작가로 꼽히는 그는 미국의 하이퍼 리얼리즘이 감정을 차단시키고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강조한 반면 자신의 그림은 개인의 정서나 느낌을 전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화백이 리얼리티를 중시하게 된 건 사실주의 연극을 추구하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할아버지의 리얼리즘에 대한 집착, 그리고 아버지 이석주 화백의 극사실주의 그림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다. 작가는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인형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물이지만 마치 생명을 가진 대상을 대하듯 인형의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인간을 대변하는 또 다른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였다. 또한 인형의 맑은 눈동자와 따뜻한 표정은 유년 시절의 순수했던 동심의 세계에 대한 아련한 기억과 추억, 이를 그리워하는 감성을 일깨우게 한다. 미술평론가 임창섭은 이 작가의 작품에 대해 이사라가 창조해낸 이미지와 세계 조합은 디지털 사회에서 최적화된 것이라며 그의 작품은 디지털 시대 뉴 이미지 누 이머지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시대가 변하면 핏 속에 흐르는 장인 정신의 혼도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사라의 회화 작품과 고려청자 형식으로 제작한 테디베어 형태의 곰돌이 조형물들은 이해랑 선생의 연극에 대한 집념, 이석주 화백의 극사실주의 등이 우리 시대 걸음망을 통과해 이사라 작가의 팝아트로 만개한 것인지 모른다.